자, 처음보다 얼굴이 많이 짧아 보이나요? 어떤가요? 얼굴 많이 짧아졌죠?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등장한 이유는요. 가뭄에 콩 나듯이 돌아오는 뷰티 영상입니다. 얼굴 빨개졌어. 아무래도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얼굴 긴형이 조금 더 짧아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방법입니다. 바로 가시죠. 베이스 메이크업은 미리 마친 상태이고요. 화장하기 편하도록 머리도 미리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긴 얼굴형이신 분들은 제가 긴 얼굴형인데 전체적으로 길이도 조금 길지만 특히 중앙부인 코 길이가 기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짧게 만들어주면서 특히 코 길이를 조금 더 많이 짧아 보이게 신경을 써주면 얼굴의 균형이 조화로운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눈썹입니다. 우리 얼굴 길이 외에도 얼굴형이나 그날 내고 싶은 분위기, 옷 스타일에 따라서 어울리는 눈썹 모양이 다른데, 그냥 다른 모양은 평소 하시던 눈썹으로 하시되,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뭐냐? 바로 여기 앞쪽을 살짝 내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눈썹을 아래로 내려줘야 코 길이가 조금 더 밑에서 시작돼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쪽 뒤는 원래 평소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아래만 살짝. 이 아래를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눈썹 길이는 조금 더 길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렇게 코 길이가 길고 포인트 줄수 있는 게 눈썹 길이랑 눈 길인데 여기가 조금 더 길게 표현돼야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까지 그리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길게 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할수 있는 두 번째 팁, 바로 치크입니다. 우리 얼굴 길이가 길면 이쪽 여백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 여백에 조금 더 열심히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치크로. 이것도 그냥 평소 쓰시던 치크를 사용하는데 바르는 방법만 저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한 가지만 추천드리자면 조금 연한 컬러의 치크를 넓게 발라준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허전하니까 우리의 여기는. 요렇게 긴걸 짧게 만들어 주려면 요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진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그어준 다음에 남은 걸로 이렇게 사선으로 퍼트려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쉐이딩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쓰는 뭐냐 이거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다 똑같더라고요. 브러쉬는 요 정도 크기의 브러쉬를 사용해 줄게요. 너무 진하지 않은 중간 컬러 정도로 코 짧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바르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코 길이가 긴게 문제니까,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길면 섹시하고 좀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몰라. 아무튼. 자. 우리가 코 길이가 여기서 시작하던 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척 해주면 한번더 코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노즈 쉐이딩을 여기다 한번 줍니다. 여기서 주면 여기서 시작되는 게딱 티나니까 눈썹으로 한번 잡아준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랑 여기는 내 콧볼의 모양대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코가 짧아 보이기 위해 해주는 포인트는 여기. 한번더 끊을 수 있습니다. 살짝 얇고 더 자연스러운 컬러로 여기요. 그냥 봤을 때, 아,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 네 번째, 얼굴 윤곽 쉐이딩. 이거는 컬러를 골고루 발라서 여기, 여기를 끊어줄 거예요. 얼굴을 끊어줄 건데, 턱, 그리고 턱 밑. 이거 너무 과해지면 수염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서 이 위아래를 너무 많이 그어버리면 얘네가 짧아져서 다시 얘네가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씩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면적의 윤곽을 한번더 살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어주면 역광대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가장 애용하는 쉐이딩 방법이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다른 부위는 평소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아이 메이크업에서 알려드릴 두 포인트는 아이라인 방향이랑 애교살이에요. 섀도우는 기본적인 것만 해줄게요.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자, 이제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애교살부터 알려드릴 건데, 여기 길이 짧게 해줘야 되니까 애교살을 빡 강조를 해주면, 적당히, 너무 지렁이 같아 보이지 않게 강조를 해주면 여기가 또 짧아 보이겠죠. 그래서 저만의 애교살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아이브로우 브러쉬거든요. 납작해서 애교살 그리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요 정도 컬러의 브라운으로, 아, 이 섀도우는 정말 추천드릴게요. 삐아 쉐이드 섀도우 모태 분위기라는 컬러인데, 쉐이딩 없을 때 이걸로 쉐이딩 그리기에도, 애교살 그리기에도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컬러예요. 보이시나요? 쑥스럽군요. 반대쪽도 빨리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리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욕심낸 것 같은데, 고를 때는 마지막에 팩토, 그럴 때는 팩토로 한번 눌려주면 다시 은은한 정도의 애교살이 되었죠. 자, 눈에서 두 번째 팁은요, 아이라인인데, 아이라인인데 요것도 원래는 짧아 보이려면 눈꼬리를 최대한 낮춰서 그리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순둥순둥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땐 꼬리를 내려 그려도 좋지만, 고양이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또 눈꼬리를 살짝 올리고 싶잖아요. 아, 나는 얼굴 길이가 짧아 보이고 싶은데 눈매는 조금 살리고 싶다 하면, 여기까지 내리다가 살짝 끝에서만 올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내리다가 끝에서만 살짝 올려주면 짧아 보이면서도 눈매는 살릴 수 있죠. 눈 밑은 여기까지 너무 막아버리면 눈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요 끝에만 살짝 그려주면 또 이게 눈이 내려와서 여기가 더 짧아 보이죠. 요 정도 컬러를 5대5로 섞어서, 마스카라는 원하시는 느낌대로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립입니다. 여기가 짧아 보이려면 여기를 살짝 올려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 입술선이 까맣잖아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도 평소에 해주는데, 살짝만,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만 더 오버립으로 위쪽만 그려주고 원하는 립 컬러를 채워주면 됩니다. 일단 베이스 립으로 얘를 깔아줄게요. 얘는 진짜 웜톤 베이스 립이나 쌩얼에 바르기 딱 좋은, 원래 내 입술 색깔 같은 그런 립입니다. 최애템 맥 520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긴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냥 평소대로 하시고, 포인트 짚어드린 팁들만 평소 하시던 메이크업에 한 번씩 사사삭 살려보세요. 메이크업 제품 저랑 똑같은 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비슷한 컬러로 사용해 주시면 절약되겠죠? 미니멀 라이프. 자, 그리고 우리가 얼굴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악세사리로도 이 긴 얼굴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일단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긴 이런 타원이나 이런 아래로 긴 목걸이보다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 뭐 네모 모양이나 옆으로 넓은 아니면 정사각형 목걸이가 좋고요. 그리고 귀걸이도 이렇게 동그란, 아니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귀걸인데 브이로그에 자주 나왔죠? 이렇게 옆으로 넓어 보일 수 있는 이런 귀걸이나, 그리고 드롭 귀걸이는 얼굴이 길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매한 길이를 사용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긴 거를 한쪽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얼굴이 더 짧아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포인트 귀걸이를 한쪽에만 자주 해요. 자, 그리고 헤어스타일에도 있죠. 헤어스타일은 일자로 생머리를 하는 것보다는 컬감이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고, 여기서도 좀 한 가지 포인트는, 나는 턱이 조금 있다, 전 턱이 좀 있어서 강력한 웨이브보다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웨이브가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얼굴이 짧아 보이는 헤어 팁은 생머리보다는 이런 살짝의 컬링을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는 라스트 팁은 앞머리입니다. 앞머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내는 방법은 시작할 때 이 정도 크기의 헤어롤을 깔끔하게 싹 잡아 말아놓고 드라이기를 세게 하면 안 돼. 진짜 짧게 해주고 짧게 식히고 빼주고 이게 오래 해주면 요렇게 말리는 대참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머리까지 내리면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앞머리를 너무 많이 내려서 답답한 인상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시스루뱅으로 사삭 내려주면 됩니다. 자, 처음보다 얼굴이 많이 짧아 보이나요? 어떤가요? 얼굴 많이 짧아졌죠? 자, 그럼 오늘의 긴 얼굴 짧게 만들기 메이크업 팁은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갑자기 음성이 살짝 바뀐 거는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기를 꽂느라 마이크를 못 꽂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쉽습.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다이어트 정보, 뷰티 정보, 건강, 습관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